안녕하세요. 저는 경주 느티나무가 난 능에 와 있습니다. 저기 보시는 것처럼 느티나무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덤 위에 느티나무가 이렇게 자라 있어요. 무덤 위에 나무 난 거는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왕릉인데 이렇게 무덤에 나무가 다 있어요. 한 그루가 아니고 굉장히 여러 그루인데 그대로 두고 이렇게 자라난 것 같습니다. 몇백 년 동안 자랐을 법한 저 느티나무는 줄기가 엄청 두꺼운데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조금 와서 약간 날이 구름 낀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멋있어요. 이 왕릉이에 나무가 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저 뒤쪽에도 지금 나무가 자라나 있어요. 아니 어제 아침에 들어갔는데 기술사 분이 가봤다. 여기는 금관총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금관총이라고 하네요. 으리으리하고 멋있습니다. 내부를 이렇게 켜켜이 잘 쌓았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요. 이제 옛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무덤 자리라고 합니다. 이 자리가 무덤이고 주변에 이렇게 구조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을 내렸대요. 저 자리가 관자리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토양에 따라서 그 토양 질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흙 색깔이 다르잖아요. 정말 과학적이고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건축을 잘했을까, 심지어 무덤까지도 그런 생각이 드는 무덤입니다. 돌을 쌓고 흙을 켜켜이 쌓았습니다. 안에 보시면 흙 색깔이 다른 거는 토양질이 다른 여러 가지 흙을 섞어서 밖에서 덮었던 것 같습니다. 무덤 구덩을 설치한 다음 측벽부 돌무지를 쌓기 위한 목조 가구를 세울 기둥 위치를 정한다. 무덤 구덩을 따라 두 줄의 나무 기둥을 세우고 가로로 기둥을 대어 고정한다. 바깥으로 갈수록 높이가 낮은 세 줄의 기둥을 둘러 세우고 고정합니다. 바깥쪽에는 목조 가구를 지탱하는 버팀 기둥을 비스듬히 세운다. 목조 가구가 완성되면 목조 가구 기둥 내부에 냇돌을 채워 쌓는다. 일정 높이만큼 맷돌을 쌓으면 관을 보호하기 위한 덧널을 설치한다. 금관총은 안 덧널과 바깥 덧널로 구성된 이중 덧널 구조로 덧널의 아랫부분을 먼저 설치하고 바깥 덧널과 측벽부 돌무지 사이 공간을 맷돌로 채워 쌓는다. 그리고 안 덧널과 바깥 덧널의 사이 공간도 어른머리 크기의 맷돌로 채운다. 이어서 측벽부 위쪽에 맷돌을 쌓아 측벽부 돌무지를 완성한 다음 바깥 덧널의 윗부분을 설치한다. 덧널의 설치가 끝나고 덧널과 측벽부 돌무지 사이를 맷돌로 채워 쌓으면 측벽부 돌무지 쌓기가 끝난다. 그리고 황색 점토, 회색 점토, 갈색 사질 점토를 교대로 다져서 측벽부 돌무지 높이만큼 쌓고 둘레돌을 쌓는다. 측벽부 돌 쌓기와 1차 공토 쌓기가 끝나면 장례를 하였다. 한참 걸렸다. 돌에 깔려있는. 먼저 바깥 덧널과 안 덧널 사이의 석단 윗면을 잔자갈로 채워 고르게 한다. 측벽부 돌무지와 바깥 덧널 사이에 쌓은 사방 돌무지 위에서 안 덧널 서쪽 칸에 금관을 쓴 피장자를 넣은 관을 내려 안장하였다. 그리고 딸린 덧널에 껴묵거리를 넣고 안 덧널의 뚜껑과 바깥 덧널의 뚜껑을 덮었다. 장례가 끝나면 바깥 덧널 위에 측벽부 돌무지 높이만큼 상부 돌무지를 쌓고 그 위에 다시 지붕처럼 궤부 돌무지를 쌓았다. 돌쌓기가 모두 끝나면 정성이 강한 흑갈색 점토와 갈색 사질 점토를 다져 쌓아 밀봉하였다. 그리고 1차 봉토와 같이 점성이 다른 점토를 켜쌓기 방식으로 쌓아 봉분을 완성하였다. 튼튼하게 만드는 점. 토질 다른 거. 때문에 주변에 돌 자갈이 없지. 저기서 태도. 여기가 금관총이 있던 그런 무덤 터인데요. 저렇게 무덤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거는 제 생각에 부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도 무덤이 있고, 이게 지금 국립경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금관인데요. 스웨덴 국왕이 일제 시절에 이 발굴 작업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서봉총으로 예, 지어졌다고 하네요. 그 당시에. 한번 다시 구경해 볼까요? 신라 대종이라고 합니다. 이게 국보 29호라고 합니다. 아까 찍었던 릉이 저쪽에 있네요.